여기서부터. 네, 여기서부터. 특정한 상황에서 HR 부서가 아마도 연결 연락할 텐데 이전 직원들의 연락할 거래. 뭐 하기 위해서? 허락을 요청하기 위해서죠. 근데 뭐 하기 위해? 누가 허락이야? 정보를 제공하는 누구에게? 외부의 어떤 에이전시에게, 그리고 비즈니스와 개인들에게. 만약 어떤 질문이 있다면, 뭐에 대한 이런 정책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연락하는데, 네, 휴먼 리소스, 그러니까 인력부로 연락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네요. 아죠? 몇 번일 거 아니 그러면? 이거 아니니? 5번. 5번. 5번에 갔죠? 네, 왜? 이제 틀려? 21번. 21번. 다시 위로 하겠습니다. 21번 위로 하겠습니다. 네, 해볼까요? 이 회사에서 우리는, 네, be commit to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때 to가 전치사고요. 업무에 헌신하다, 업무에 전념하다 였지도. 우리는 뭐하는 전념하고 있냐면 safeguard,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죠. 사생활을. 모든 직원들의 이전과 현재. 그죠? 만약 네가 전화를 받거나 이메일을 받거나 쓰여진 어떤 욕을 받는다면, 어떤 정보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이전의 직원에 대해서, 그렇다면 제공하지 마라. 어떤 디테일한 것들, 그 고용의 디테일한 것들을 제공하지 마라. Please pass the inquiry. 뭐죠? 질문이야. inquire가 질문하다. 그죠? 이 질문을 전달해 주라. 그 인력부로, 인사부로 연락해 주라. HR은, 이 인력부서는 결정할 것이죠. 여기 어머인지 아닌지죠. 무인지 아닌지. 어떤 질문이 레지티메이트 보죠. 합법적인 타당한, 이런 뜻이죠. 합법적인 타당한 이유인지 아닌지를, 네, 결정할 것이다. 특정한 사항에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제.